네, 안녕하세요. 투건조입니다. 자, 오늘 저번 채집에 이어서 다시 또 야간 채집을 왔는데요. 오늘은 좀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채집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혼자 왔는데 무서워요, 되게. 이 지금. 전설의 고향. 저번에 말했듯이 전설의 고향이 떠오르네요. 우와, 뭐야. 고라니 같네요, 고라니. 지금 뒷산에 고라니하고 뭐 멧돼지 같은 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 위험하니까 일단은 최대한 길로만 채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채집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경은 대충 이런데요. 혼자 올라가서 그런지 진짜 무섭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아직 채집지까지 좀 거리가 남아있는데요. 쫄립니다. 오이고. 저쪽에 지금 뭐가 계속 걸어 다니거든요. 뭐야. 지금 야생동물이 하나 걸어 다니고 있어요. 계속 옆에서. 뭐지? 저거. 아까 막 뛰어가는 거 그랬거든요. 지금 막. 소름 돋아요, 지금. 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쫄리는 마음으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있다. 이 넓적이들이 지금 있네요. 우와, 빨리 넣어야 되는데. 지금 크기는 별로 크지 않지만, 일단은 바로 채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저기는 벌써부터 떨어지네요? 뭐가 하나 떨어졌었는데? 뭐큰게 하나 떨어졌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오, 여기 다 애사네. 자, 일단은 좀 큼직한 아이들로 몇 마리 채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우와. 여기는 우와 큰 넓적이 한 마리 있어요. 우와. 자, 여기 우와 큽니다. 이것도 한 7cm 정도 될것 같네요. 자, 여기 넣어주고요. 그리고 앙컷도 이제 잡겠습니다. 아따. 안쪽엔 또
오, 뭐지 이거? 이거 참놉쪽 같네요. 이건 참놉쪽도 있고. 자, 여기 안쪽에도 지금 넙쪽 사슴벌레들이 들어있습니다. 오, 여기 있다. 애사가 좀 큼직한 놈이 한 마리가 있네요 지금. 오, 여기도 지금 넙쪽 사슴벌레 한 마리가 또 붙어있습니다. 우와. 애사슴벌레들은 좀 대부분 놔주도록 할게요. 제가 애사슴벌레는 크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오, 여러분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 막 바람 불고 비 올 것 같아요 지금. 비 올 것 같은 느낌이 합니다. 뛰어 내려갈게요. 오, 무덤가인데? 오, 이 무덤가인데요, 여기가 거의 뭐 전설의 고향 근처입니다. 전설의 고향급이에요. 오우씨. 자,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뛰어서 내려갈게요. 우와. 와, 여러분 지금 뛰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고라니가 엄청 많아요 지금. 우와, 뭐야. 오우씨. 지금 엄청 예민해진 상태고. 와, 고라니가 지금 네 번째 본 것 같아요. 오. 이거 대목 퇴직 기간이라 이거는 담력 체험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담력 체험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거. 와, 진짜 이거 온몸에 소름 돋고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잡아. 최대한 빠르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20분은 내려가야 돼요. 20분은 올라올 땐 진짜 편했는데 내려갈 때가 엄청 소름 돋네요. 자, 빨리 내려가도록 할게요. 좋아이네. 와, 여러분 지금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서 아파트 단지가 보여요 이제. 여기 대충 일단 소개를 하고 갈게요. 아, 이제 아파트 보니 안심이 돼요, 안심이. 자, 오늘 잡힌 개체들은 뭐 그렇게 특별한 개체들은 없는데 좀 소소히 잡아봤는데요. 진짜 제가 너무 빨리 다녀서 그런지 많이는 못 잡았어요 지금. 요 개체가 좀 큼직하고 나머지 개체는 뭐 그럭저럭 다 비슷비슷합니다. 애사슴벌레도 한 지금 20마리 이상 놔주고 온 것 같아요.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안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진짜 곤지암, 전설의 고향, 호러 영화 같은 채집기를 마칩니다. 그럼 다음 채집, 더욱 재밌는 채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